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동주라고 합니다. 오늘 세이프 3.5라는 임플란트의 개발 배경과 이것을 임상에서 어떻게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이프 3.5라는 임플란트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윙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이고 또 하나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 가장 특징적인 임플란트의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이프 3.5의 임플란트가 나오기까지 윙 임플란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해 보고 윙의 구조가 안정돼 있고 굉장히 임상에 의외로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저희들이 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특수한 코팅을 해서 시장에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이프 3.5를 중심으로 해서 윙 임플란트가 어떻게 개발됐는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임플란트가 세이프 3.5라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이 되어 있고 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입니다. 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특수한 형태의 드릴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드릴은 요윙 구조가 이 드릴을 한번 함으로써 본 안에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이렇게 본 안에 정착될 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을 가진 특수한 드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저희들이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초기에 드릴을 하고 파이널 드릴을 이걸 한번 함으로써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단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식립할 수 있는 이런 임플란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식립 위치가 본 안에 아주 정확하게 위치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요 드릴이 개발되기 전에 윙 자체의 그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여기 윙 가이드 드릴이라는 요런 그 드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의 사이즈에 맞게 각각의 윙 가이드 드릴이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드릴을 쭉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윙 가이드 드릴을 따로 사용해야 되는 약간의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윙가이드 드릴을 이용함으로써 임플란트가 좀더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장 그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그 드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본 드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임플란트가 제대로 세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사이즈에 맞는 하드본 드릴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텝 드릴을 하고, 물론 이제 이전에 우리가 포인트 드릴이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를 잡아주는 드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드릴을 하고 윙 가이드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본 안에서 눈금에 따라서 0.5나 1.5mm까지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임플란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런 드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윙 가이드 드릴을 사용함으로써 임플란트를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드릴을 하고 마지막에 윙 가이드 드릴을 하고 윙 가이드 드릴을 할때 조금 이제 부족하면 이제 익스텐션 드릴을 사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우리가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빼서 여기다 정확히 이렇게 위치시키고 위치시킨 데 보면은 본 안으로 임플란트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메디에이트 로딩을 위해서 그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체결한 다음에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면은 임플란트가 본 안에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기존에 심었던 임플란트고 이 환자가 다시 요 치아가 이제 부러져서 저희 병원을 내원하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발치를 하고 여기 새롭게 디자인한 요 윙이 들어가는 요 날개를 형성하는 드릴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이 드릴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아까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윙 가이드 드릴을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요 드릴 하나를 여기까지 다 집어넣으면은 아, 요 끝에까지 집어넣으면은 이제 1.5mm가 본 안에 잠기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치하고 직접 이렇게 하면은 요본 아래 이렇게 날개가 1.5mm 안으로 들어가서 시팅이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간편하고 수술이 간편하다 보니까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환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개발한 세이프 3.5라는 임플란트의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이고 물론 이제 이 당시 그 2016년에 사용했던 요 임플란트는 그 기존에 그 아주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게 심겨진 임플란트입니다. 그렇지만 이윙 구조가 얼마나 안정된가를 보여주는 게 벌써 6년이 지났었는데 보면은 이 주변의 본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윙 임플란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본 안에서 이렇게 그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세이프 3.5라는 임플란트를 출시하게 된 겁니다. 이 세이프 3.5는 단일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임플란트 하면은 3.5, 4.0, 뭐 4.5, 5.0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다양한데 이 세이프 3.5는 단일 사이즈로 전학을 다 커버를 할수 있다는 게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 그 내로 임플란트를 어떻게 그러면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학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도 초창기에 개발할 때부터 그렇게 이거 확신을 가진 건 아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임플란트를 사용해 보니까 구치부에서 사용한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뭐하러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임플란트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 하나 갖고 다 커버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이프 3.5를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너무 막 디펙트가 큰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기존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이즈를 쓰면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뭐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심을 때는 구치부, 전치부, 전부 3.5mm 그 직경만 사용해요. 다른 거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수술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그 덕분에 환자들이 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그렇게 좋은 거를 마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윙이라는 게 뭐냐? 윙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뭐 저랑 친한 친구들도 윙 임플란트 쓸게 그래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몇 번이고 물어봐요. 야, 그거 정말 구치부에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구치부에 지금 몇천 개를 심고 또 저희 그 이너그룹에서 지금 뭐한만 개도 더 심었지 구치부에 3.5mm짜리를 그래도 사실 전혀 그거 뭐 찢어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럼 이윙 임플란트가 처음에 어떻게 개발됐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010년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한 13년 넘은 거예요. 개발 자체는. 그 당시 임플란트 상부 형태가 그 골 형성이나 골육수에 많은 변화를 준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올 때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응력의 변화가 굉장히 그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런 그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리포트가 되고 그럴 때라, 그러면은 거기에 날개를 하나 달아놓으면은 응력이라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저골의 골흡수를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구조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그 발상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윙이라는 구조를 이제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런 연구 배경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뭐힘 전달, 뭐 그다음에 주변 골에 가해지는 응력에 집중되는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 구조를 이게 단순히 넓히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상부 구조를 너무 넓히다 보면 그 치조골의 상부에 그 본이 사실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본그 자체 때문에 골의 흡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 구조 자체를 넓히지 않고 그 부분의 응력을 좀 분산시키려면 약간 일부분만 좀 이렇게 넓히는 변화인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게 됐죠. 그래서 골 형성을 도와주는 기능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유행하던 바이올로직 위드스 생물학적인 폭경 또 응력 변화 뭐 이런 것들 또 연조직 부착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가진 이런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상적인 이런 그 임플란트 구조에다가 이렇게 이제 날개를 단 이런 임플란트를 좀그 컴퍼니에다 부탁을 해서 애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유한요소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0뉴턴, 35뉴턴, 이렇게 다양한 힘을 여기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임플란트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힘을 꽉 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응력 분포,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디포메이션 되는 거, 이게 임플란트가 힘을 주면 변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쭉 관찰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이즈, 그 다음에 뭐이 물질에 대한 특징, 뭐 영수 모듈러스, 뭐 뽀화성 레이쇼,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기본 모델을 토대로 이렇게 유한요소 분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요소 분석이라는 건다 알겠지만 이제 요걸 다 이제 그 부분적으로 쪼개가지고 그 부분적에 이제 힘이 어떻게 거기서 이제 분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관찰하기 위한 이런 모델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힘을 줘서 이 임플란트가 힘을 주면 얼마나 안쪽으로 이게 디스플레이스가 되는가.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수치상입니다. 그렇지만 수치상으로도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줬어요. 이게 2.2.4지만 이게 마이너스 로그 수치라 이 수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수치예요. 큰 변화가 있는데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물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게 자리를 그러니까 응력이 그 분산이 되면서 이 물질이 변화가 적은 거예요. 같은 힘을 줘도. 그렇다면 임플란트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텐소르라는 걸 봤어요. 텐소르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데 이 재료공학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 개념이에요. 텐소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분자하고 분자가 이렇게 흩어지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힘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흩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같은 힘을 줬을 때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날개 구조 요 하나, 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만 이 하나 때문에 임플란트 전체가 안정적으로 이 분자가 분자하게 결합이 흩어지질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분산 힘이 이렇게 분산이라는 건 이게 한 군데 모이는 힘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하고 이 구조가 힘이 한 군데 모이는 그 현상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5뉴턴, 그 다음에 40뉴턴, 45뉴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쭉 했는데 거의 그 힘에 관계없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걸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모든 그 아까 말한 그세 가지 현상에서.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온게 이제 그 저기가 그 과학연구원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이 친구의 결과를 갖고 오면서 이거는 무조건 특허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야 나는 논문 외에는 관심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할수 없이 그 친구의 강압에 못 이겨서 이제 특허를 내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 이 친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구조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왕 내친 김에 동물 실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동물 실험은 약간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심어놓고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우리가 이제 그이 날개 구조가 뭔가 소프트 티슈를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험 부탁을 어떻게 했냐면, 좀 그, 이본 안에 임플란트를 조금 덜 심어라. 한 3mm 좀덜 심고, 혹시라도 여기서 본이 이렇게 자라오는 현상을 좀 우리가 관찰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실험 부탁을 이제 우리 동물 실험하는 쪽에다 부탁을 했어요. 해가지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 날개가 없는 쪽에 이게 그 본이 이렇게 자라 들어오는 건 이거만큼 자랐어요. 근데 날개가 있는 데는 본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동물 실험한 쪽에서도 여기가 좀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 티슈가 자라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 임상에서는 이렇게 현상이 아주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임상에서는 이걸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게 단지 동물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배열로 보니까 이렇게 뉴본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날개가 없는 거고요. 너무 이제 결과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좋다. 이거는 뭐 이제 뭐, 뭐 본이 얼마나 이제 리무벌 토크가 되느냐, 뭐 본이 얼마나 형성되냐 이런 거니까 뭐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는 수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는 이제 이게 1mm 날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mm를 사실은 임상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날개가 1mm면 양쪽으로 2mm가 튀어나오면 잇몸으로 뭐 밖으로 다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날개 길이를 좀 바꿔보자. 0.1mm, 0.3mm, 0.5mm, 0.7mm, 1mm.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날개 그 크기에 따라서 힘의 분산 능력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또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임플란트가 실제로 똑바로 심기진 않지 않느냐. 그 우리가 아무리 그 본에 심어도 그래서 이제 쭉 CT를 보다 보니까 한 10도 정도 기울인 그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정도면은 우리가 임상에서 허용되는 수치니까 한번 요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우리가 이제 실험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10도 기울인 요 임플란트의 교합면은 물론 교합력은 이렇게 직각으로 작용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코사인 10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딱 먹을 때 옆으로도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인 10도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300뉴턴의 힘을 주면은, 임플란트 버티컬하게는 295.4뉴턴이 먹고, 옆으로는 이제 52.1뉴턴이 먹는다. 이제 이런 수치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서 이게 본 안에다가
날개가 없는 거 0.1mm, 0.3 이렇게 쭉 이렇게 사이즈별로 본 안에 식립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임플란트에 이제 우리가 저작업을 가했을 때 아까 이제 임플란트 자체에 대한 실험은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주변의 본에는 어떠한 힘을 주는지 이제 그것도 좀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저희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요소 모델을 이렇게 쭉 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기술적인 거고 이제 300뉴턴 힘을 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물질에 대한 특성은 저희들이 이제 뭐 코티칼본, 캔슬러본, 티타늄 뭐 이렇게 쭉 이제 여러 물성들을 좀 측정을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치마와 수평 변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실험 값이 쭉 나오죠. 뭐 이렇게 예, 이런 데이터. 뭐 이거 여러분들이 뭐 가끔씩 보는 그림들이니까 그래서 뭐 힘이 어떻게 분산되고 뭐 어떻게 먹고 뭐 변이가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저희가 측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 날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 수평적인 변이 수평적인 그러니까 이제 힘을 이렇게 줬을 때이 옆에 힘을 받으면 이 본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힘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날개가 없는 거는 이만큼 변한다면 날개가 0.1mm가 있으면 적게 변하고 그래서 1mm가 되면은 꽤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넓을수록 힘을 아무리 줘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탄탄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많이 얘기되던 그 응력이 이제 본에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본이 이제 너무 많은 과도한 응력을 받아서 그 본이 리졸션 되는 원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라 이게 안정적이면 안정적일수록 하여튼 본의 응력이 전달이 적게 될 테니까 훨씬 본 흡수도 적을 거다. 이제 그런 약간의 가설이었죠. 지금은 이제 본 리졸션에 대한 그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걸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그 변수가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예, 이건 이제 그래프고요. 이거는 이제 힘을 아무것도 날개 없으면 이렇게 변화가 많다라는 거, 예, 변이가 많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또 실험이 뭐냐면 이제 버티컬한 디스플레이스먼트. 뭐냐면 이제 힘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 임플란트가 밑으로 또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그본 구조가 이제 아무래도 힘을 받을 테니까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봤는데 뭐 이것도 이제 쭉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날개가 없는 거. 요거는 이제 1mm짜리인데 여기서는 아주 조금 놀라운 결과가 0.1mm만 있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날개가.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평행봉에 매달릴 때 팔로 딱 잡듯이 날개가 본을 딱 잡아줘서 밑으로 내려가는 치마 현상을 굉장히 많이 막아주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사이너스 같은데 만약 우리가 했을 때 밑에 있는 본의 응력이 적으면은 훨씬 더 이게 안심하고 이제 심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느낌이 탁 들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날개가 없는 거 0.1mm 이 차이가 그냥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 결과였죠. 그래서 아 이거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골 형성을 과연 이게 그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본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만큼 공간을 놔두고 이제 임플란트 심은 거예요. 한 양쪽으로 한 1mm 이상. 1mm 이상은 아니죠. 왜냐면 1mm가 덮게 만들었으니까 한 0.8mm나 뭐 이렇게 하여튼 팠어요. 자동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그 본이 잘안 생기게 이렇게 해서 한반 정도는 본 안에 넣어놓고 반 정도는 노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표본을 만들어서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임플란트는 이제 소프트 티슈가 이렇게 자라 들어오니까 본이 조금밖에 안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날개가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날개를 밑에까지는 다 생기고 요 위에까지도 이렇게 자라오는 거를 좀볼수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당연히 보니 잘생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생기는 거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 뭐 실험군 대조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경부 디자인이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알았지만 이게 굉장히 그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럼 한번 우리가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0. 그 1mm부터 쭉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최소한 0.5mm보다는 작아야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근데 0.3mm보다는 조금 큰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0.35mm라는 그 수치를 이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윙의 길이가 0.35mm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한 5년 정도 써보니까 좋긴 좋아요. 굉장히 그 안정되고 좋은데 이제 우리가 본이 좁거나 잇몸이 얇은 분들한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제가 한 5년 동안 그래도 한 1,000개 이상 썼는데 한 두세 분 정도가 이렇게 약간 좀 비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요거를 그러면 0.35mm는 유지하되 약간 이렇게 라운딩하게 그러니까 이제 토탈 길이는 0.35mm인데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는 한 0.3mm가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조금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살짝 굴렸어요. 굴려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그전 걸 쓰시던 분들은 왜 이렇게 좀 짧아진 것 같아 그랬는데 실제로 짧아진 건 아니고 약간 그 길이의 그 곡선을 두면서 조금 이제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을 저희들이 출시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윙 가이드 드릴이라는 이런 그 시스템을 둬서 윙을 시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뉴얼리 디자인드 그 드릴을 만들어서 조금 더 스텝을 줄여서 스텝을 줄이는 게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수술을 하다 보면 한 스텝 더 많은 게 그게 뭐가 대수냐 그러지만 한 스텝이 많으면 뭔가 하여튼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한 번에 딱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좋은데 그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드릴을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키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세이프 3.5를 주문하시면 그 안에 일회용 드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릴 없는 분들도 그냥 마지막으로 할수 있게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면 임상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적용되는 것까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텝 인시전을 넣어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꾀가 나서 이제 슈처를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이제 본이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늘 이제 쓰던 임플란트면은 이제 딱 이제 스텝 인시전만 넣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요거는 이제 윙 가이드 드릴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가이드 드릴의 끝부분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면은 깊이도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스텝 드릴만 넣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드릴 넣고 그다음에 그 2.0 드릴 이렇게 본이 단단하면 2.0 드릴을 쓰고 본이 소프트하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파이널 드릴로 넘어가요. 예. 딱 넘어가서 요게 이제 그 끝부분이 드릴의 끝부분이 이렇게 잠겼나 안 잠겼나 이렇게 요 부분이 잠겼나 안 잠겼나 그리고 본은 안 이거 진지바 안으로 몇 밀리 들어갔나를 저희들이 좀 가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요 임플란트를 이제 넣습니다. 요 윙이 이제 우리가 형성한 그 자리까지 딱 시팅되게 돼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시팅되게 본 위로 본 안으로죠. 본 안으로 딱 시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같은 날 양쪽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뭐 이건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저는 수술 빨리 한다고 자랑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수술 뭐몇분 안에 해 이런 거는 절대로 자랑하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편리한 거는 이렇게 네 개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수술을 빨리 했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쓸수 있는 구조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드릴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이뭐 보험 문제 뭐 이런 게 있어서 덴처를 좀 당분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묻어놨는데 하여튼 이렇게 본 안쪽으로 이렇게 딱 세팅이 되게 예, 여기 본이고 예, 이렇게 본 안에 딱 날개가 들어가게 이런 아주 그 편리한 수술 그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치부에 3.5를 써도 안심이다라는 어떤 확신만 있으면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저는 이제 10년 써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만 처음에 쓰는 분들은 전부 전치부 아니면 소구치까지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괜찮으니까 써라 이렇게 저도 자꾸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확신에 따라서 이제 수술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날개 구조가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쓰면 여기 요런데 본이 굉장히 약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약간 좀 약해 보이는데 그냥 몇년 지나서 보면은 여기 본들이 이렇게 잘 생겨요. 예, 굉장히 잘 생겨요. 이건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그 토픽에서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날개 구조의 그 안정성에 대해서 미국에서 열리는 그 AO 학회에다가 이제 제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24년 3월 달에도 또 AO에 지금 토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저희가 9년 데이터를 내놓게 됐어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1년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1년, 3년, 5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가 이번에 이제 9년 데이터를 내놓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 배경 그리고 세이프 3.5라는 게 다들 이제 깨우뚱깨우뚱 하세요. 왜냐면 이제 HA 코팅이 돼 있지, 또 날개는 생소하지, 또뭐 3.5mm 갖고 구치부를 심어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깨우뚱깨우뚱 하지만 그냥 안심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